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요 며칠 동안 좀 뜸했습니다. 어제는 대전에 가서 대전에 계시는 착한 사진은 버려라의 팀들과 함께 번개를 했습니다. 번개를 했는데 정말 유쾌했습니다. 어저께 제가 또 소주도 받아왔는데 우린 김홍이 하는 소주도 받아왔었습니다. 아 정말 반갑고 유쾌하고 좋은 분들과 함께 시간이 되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늘 내려와서 오자마자 유튜브 녹화를 해놓고 제가 또 밖에 나갈 일이 있어서 서둘러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대선님의 홍콩 관련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홍콩이 이 데모로 대단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거기에 용기 있게 가셔서 촬영을 해오신 서대선님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의 문제가 지금 5개월 차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시진핑이 정치적으로 강력한 제재 제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돌고 있는 가운데 정 홍콩에 날아가서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죠. 물론 본인은 다큐멘터리 사진가라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어떤 그 입장을 보장받지 못한 기자이거나 이런 거는 입장을 보장받잖아요. 그럼 보장받지 못하는 입장에서 순수한 다큐멘터리스트로서 촬영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전 인류애가 없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서대선님의 사진은 우선 높이 사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을 보니까 근사하다 그죠? 여기 홍콩 국제공항인 것 같습니다. 국제공항에서 촬영한 사진.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나와서 저렇게 데모를 하고 있는 거죠. 종속되기 싫다는 거죠. 이미 자유를 맛본 사람들은 자유를 획득하는 데는 엄청난 그 피해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획득하고 얻어낸 사람들이 다시 이 전체주의나 사회주의 체제로 들어가서 자유를 박탈당하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 이런 강력한 자기 주장들이 이게 등장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여성분들이 참 많이 나와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자유에 대한 갈구 이런 것들이 여실히 잘 드러나는 사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사진을 보면 공항 시위,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홍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일본말이나 영어나 한국어나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에게, 여행자들에게 홍콩의 사태에 대해서 알리고 있는 사정을, 팜플렛을 찍어주셨습니다. 그죠? 에어포트 프로테스트, 이것도 역시 홍콩의 공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자기 주장들. 이것도 홍콩 국제 홍콩 국제 공항에서 사진을 찍을 때 로우샷을 끊었어요. 삼각대를 걸고 로우샷을 끊었던지 그런 것 같아요. 움직이는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고 앉아 있는 사람은 그대로 자기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사진들. 역시 수많은 데모대들이 나와 있습니다. 홍콩의 사태가 좀 잘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야 뭐 홍콩 시민들만 뿐만이 아니고 같이 이웃하고 사는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 집단이 그것을 그대로 놔두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대단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위안락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데모를 하고 있는 군중들의 모습을 부감 촬영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그죠? 자료 사진도 있습니다. 이제 지도 어디에서 모이고 헤어지고 한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경찰차를 에워싸고 있는 시민들. 그죠? 이거는 뭡니까? 경찰차에 뭔가를 뿌리고 했던 그런 흔적들. 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서대선 씨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진 기자들도 나와서 취재를 하고 있는 프레스 하는 그 헬멧을 쓰고 있죠. 저렇게 프레스라고 하면 일단 1년에 신분 보장은 받는 거죠. 그런데 그걸 그런 게 없이 촬영을 나가면 신분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위험한 일을 닥칠 수도 있고 그 위험한 일에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대단히 위험한 일들이거든요. 저희도 경험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신 서더신님께는 정말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홍콩 인간사슬. 그런 사람들에게 여기 보면 그림이 뭐라 했나 한국 사람들에게 민주와 자유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홍콩 국민들 드림 민주와 자유. 그죠? 민주 주인이 국민 아닙니까? 국민 정부이거나 정당이 아니죠. 그죠? 한국 사회도 그런 점에서 보면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세련된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생각 별로 안 드는 거예요. 요 근래의 작태를 보고 있으면 뭔가 국민의 의사 국민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한 반수 정도 우리나라의 사정은 한 반수 정도의 지지율로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반수를 아예 뭐 적으로 간주하는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아예 적으로 간주하는 그런 세태 그런 작태들을 요즘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지율이 떨어져서 막 30% 이하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자기를 지지해 주었던 사람들만을 자기 편으로 생각하고 이미 그 중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비록 한 반수 정도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나머지 반수도 같은 나라의 국민 아니겠어요? 그 나라 그 국민들을 감싸안고 함께 목표점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게 리더십이죠. 그런 리더십의 부재, 뭐 똥꼬집만 씌우는 그런 꼴들을 꽤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홍콩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자신의 반면교사 또 유추해보지 다시 돌려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생각나게 합니다. 아 데모대들과 앞에서 연설하고 있는 분의 사진들. 이건 또 서울이에요. 홍콩민을 지지합니다. 서울에서 홍콩 민주주의를 지지합니다 하는 행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이런 것도 한 사회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그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을 다 침묵하면 그 부당한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침묵하는 이들에게 결국 돌아온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 옆에서 호함을 질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않고 야금야금 먹어도 결국 내가 당할 때에도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친구들 전부 침묵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고 올바른 국가를 만들어가는 국민들이 힘이죠. 국민들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반응하고 국민들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한 반응과 말이 없으면 결국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야금야금 먹혀 들어가서 결국은 전체주의 국가가 된다든지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든지 뭐 그렇게 되고 마는 거죠. 네, 그런 불안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하고 더불어 국민들은 항상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자기 주장, 올바른 주장, 올바른 목소리를 내어야만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뭘 또 사인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그죠? 대한민국이라고 씁니까? 한국 지지임 이렇게 씁니까? 제가 눈 나빠서 잘 안 보이네요. 전화를 하면서 지나가고 있다. 국가 폭력에 반대하며, 그죠? 국가의 국민을 지키라고. 권력을 이양해서 조금씩 나누어서 큰 권력으로 만들어줬는데 그것을 국민을 지키는 데 쓰지 않고 국민을 탄압하는 데 쓴다든지 이런 일들도 많잖아요. 그죠? 요즘 뭐 제가 지난번에 신문에 글을 쓰긴 했지만 특히 우파 유튜버들의 탄압이 엄청나게 심하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노란 딱지, 노딱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다양한 목소리를 잘 걸음망을 통해 잘 걸러서 거기에 국민의 의지나 국민의 생각들을 받들어서 또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정하고 나아간다. 이런 것들이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한쪽 소리를 못 내게 아예 막 원천복수 해버린다. 이런 건 바람직한 국가의 형태는 아니죠. 특히 민주주의 국가의 형태는 아니죠. 그게 대해서 제가 신문에 글을 썼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 부정적인 생각도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는 당당한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아, 이거는 뭘까요? 이것들은 뭔가
대나무를 서로 입고 있는데, 무슨 행사에 관련된 뭔가를 하는데 설명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죠? 뭔가 방어막을 만듭니까? 아유, 경찰이 이제 뛰어가면서 몽둥이를 들고 뛰어가는 장면. 그죠? 그 뒤에서 프레스들이 촬영을 하고 있는 장면. 또 달아나고 있는 또 시민들의 모습도 오른쪽 어딘가에 보이겠죠. 정말 긴박한 순간이 찍혀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찍고 있는 서대선님. 좀 더 분발하셔서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이웃의 고통을 외부 세계로 알려서 저 고통이 또 심해지거나 또 확대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귀한 사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서대선님은 모노크롬의 2018년 명예상도 받고 19년에도 명예상을 받으신 실력 있는 다큐멘터리스트입니다. 본인의 생각은 과거는 현재이고 미래이다. 지구에서는 인류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 우리 인류는 하나이고 가족 그리고 이웃이다. 이렇게 자기 소신을 자금녹두에 쓰셨어요. 이러한 일을 하시는 서대선님이 안전하게 훌륭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응원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착한 사진을 보려라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응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파이팅! 착한 사진은 보려라 김홍이었습니다.